네, 안녕하십니까. 비행기 인전함대과 김대현입니다. 50토픽 리뷰.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솔리드 슈드 파퓰러리 투 모브 오브 판크라스. 저는 SPT라고 보통 얘기하는 판크라스의 네오플레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PT는 아주 레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케이스를 경험을 못했고, 다만 이 케이스 리뷰를 통해서 이 디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판크라틱 시스트 튜머 EDX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크게 초음파 사진이 많이 없습니다. 없고 주로 CT나 MR 사진이 좀 몇 개 있고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면은 이것도 상당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의 좀 중요한 아이템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팬그라스의 튜머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EDX 크라인 튜머, 핸드 크라인 튜머, 메자키멀 튜머, 기타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SPT는 위치가 주로 X 크라인 튜머 중에 속합니다. 다음 주에 하게 될 핸드 크라인 튜머 중에 아이러스 튜머가 지금 여기에 속하거든요. X 크라인 튜머 중에서 우리 이제까지 공부했던 덕탈 아데노 칼시노마와 시스틱 네오플레즘, CNMCN, IPMN 과 더불어서 이 SPT가 하나의 엑스프란 튜머에 속한다. 위치가 여기에 속한다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터미 에너지는 이 SPT라는 것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텀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959년도에 그 프란트라는 분이 처음 이 케이스를 보고 하면서 이 개념이 이제 도입됐는데, 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주로 파퓰러리, 시스틱 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되죠. 파퓰러 시스템의 네오플레저 그랬다가, 과거에 저희가 주로 알고 있었던 게 스캔이라 그래서 솔리드 앤 파퓰러리 MD라는 네오플레저 쭉 내려오면, 최근에 가장 최근에 WHO에서 1996년도 저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통일이 된 것이 오늘 말씀드리게 될 텀인 솔리드 슈도 파퓰러리 투머 파퓰러스 리소스. 요새는 이 SPT라고 통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SPT는 보시면 아주 러어합니다. 전체 판크라틱 튜머의 한 1에서 2% 정도 차지하고, 머리는 포텐셜이 아주 어둡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머리는 포텐셜이고, 거의 비나인 위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HO에서도 최근에 이제 리클래시피케이션 하면서 이것을 보더라인 머리는 시 그런 범주에 속하게 되어 있고요. 이 SPT는 병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병리학적인 텀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거의 싱글 로 오는 경우가 많고, 웰 데마케이션, 인캡슐레이티드 제일 중요합니다. 솔리터리 웰 데마케이티드 인캡슐레이티드 튜머, 이게 거의 전부 다 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중요한 것이 이 어떤 여러 가지 젠더, 에이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젊은 여성한테 대부분 옵니다. 남녀 비율이 여자한테서 거의 한 9배에서 10배 정도 많고, 나이는 보통 10에서 20대 정도에서 많이 생깁니다. 위치는 보고자마자 좀 다른데, 여러 가지 논문을 몇 가지 서칭해 보니까 주로 이제까지 테일에 많다고 되어 있었는데, 테일하고 바디에 주로 많다는 보고도 있고 헤드에 더 많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테일하고 헤드에 거의 비슷하게 생긴다, 바디보다는. 그래서 테일 또는 헤드에 생기고, 젊은 여성한테 생기면서 10대에서 20대, 그리고 솔리터리 웰 디마케이션 되고 캡슐을 가지고 있는 투머, 크기는 보통 한 6에서 8cm 정도 되는 투머가 있으면 한 번 정도는 SPT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게 거의 뭐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시죠. 이제 도터, 마더, 그랜마, 그러니까 이것은 딸에 생기는, 나이가 딸에 생기는 SPT이고, 엄마한테 생기는 정도 유실러스 MCN, 할머니한테 생기는 정도 나이가 STN 정도 되잖아요. 이 뒤에 거는 제가 공부를 다 했고,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 여기에요. 이 패톨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별건 아닌데, 마크로스코픽을 보면 이것이 캡슐레이션 되어 있거든요. 이제 사이즈가 적으면 캡슐이 없지만, 보통 사이즈가 크면 대부분 다 웰 서컴스라이브 파이버스 캡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굉장히 인캡슐레이션 잘 되어 있고, 웰 데마케이티드 투머라는 것이고, 하지만 사이즈가 커지면 이 안에 해모로지 같은 게 잘 생깁니다.
해모리지나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 잡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마이크로스코픽을 보면 투머셀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그 안쪽으로 파이브로베스큘러 스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슈도 파큘러리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특히 안쪽에 베스큘러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쉽게 디스럽션이 잘 되기 때문에 해모리지가 생성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소개는 바로 이뮤노 헬스케어 케미컬 파라미터인데 대부분 진단은 CT나 MRI나 여러가지 나이, 뭐 위치 이런 걸 진단이 되는데 진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트랜스 아브도미널이나 CT 가이디드 또는 EBS 가이디드 바이오시를 통해서 파인니들 아스피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리스토 케미컬 마크를 봅니다. 이걸 해서 이게 양성이면 이쪽 SPT 쪽으로도 플레이브 안쪽이나 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알파원 안티트립신, 그리고 비멘틴이라는 거하고 알파원 타이모트립신, 뉴로 스페식 에놀라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90% 정도 그래서 많이 나타나고 크기가 적을 때는 보통 아까 평균 크기가 한 6에서 8cm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사이즈가 적을 때는 2, 3cm 정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사이즈가 적으면 보통 솔리드한 형태가 나타나고 기출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런 파이브로스 캡슐을 만들게 되고 주변 팬크라스, 노멀 팬크라스와는 디마케이션이 잘 된다. 그래서 특징이고 좀 더 커지게 되면 해모리지나 시스틱 체인지가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미지도 결국 이가 똑같다는 거죠. 사이즈가 적으면 솔리드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이즈가 커지면서 솔리드 안쪽에 시스틱 체인지가 동반되거나 아주 더 커지면 해모리지나 시스틱 네이처가 더 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의 패소제네시스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 셀 자체를 보면 덕털 셀, 아시나 셀, 엔도크린 셀과도 전혀 맞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멀티 포텐셜, 프리미티브 멀티 포텐트 판카기 셀에서 오리진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환자 증상은 난스페시픽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 압도널 페인, 메스, 디스컴포트 등을 주소로 내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난스페시픽한 소견이 되겠고 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인스턴트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진단은 일반적으로 소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소노라는 것은 스크리닝 검사를 하다가 메스가 의심되면 결국 CT나 MR을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노로서는 여러 가지 캐릭터리제이션하는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CT, MR 소견 뒤에 나오겠지만 CT와 MR 소견하고 젊은 여성에서 생기는 테일이나 헤드에 관련된 웰 인캡슐레이티드 메스가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한다고 되고 이 정도 의심이 되면 수술 바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만약에 CT, MR과 여러 가지 소견이 임상 영향상이 좀 애매하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CT나 EBS 가이드 FNA를 합니다. FNA에서 안에 여러 가지 슈도 파퓰라리 패턴을 넣거나 아니면 이면은 히스토케미컬 마커 아까 마커를 해서 그게 양성이면 그쪽 진단을 또 페이버해서 수술하는 쪽으로 일단 의심이 되거나 진단이 거의 컨펌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병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컨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보는 것은 CT나 MR보다는 소노기 때문에 소노 파인딩을 한번 보면 별 거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well defined single region을 보통 하고 에피제네시스 때는 배력을 합니다. 사이즈가 적을 때는 솔리드한 부신이 더 많고요. 사이즈가 커지면 시스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면 되는데 가장 많은 패턴은 그래도 믹스드 솔리드 시스틱 메스.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마진 쪽으로는 솔리드하고 센터 쪽으로는 시스틱한 네이처에 네이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MCN에서 볼 수 있는 칼시피케이션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바깥쪽으로 세미서큘러하게 칼시파이드 리전이 한 30% 정도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헤드에 있는 메스는 ES로 프로체스, ES 가이드드 FNA 시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여기도 CES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CES를 하게 되면 CT나 MR보다도 훨씬 장점이 있는 것이 아주 어리 사이즈에서 어리 사이즈일 때 알트라 페이스드의 페리피리 쪽으로 리미넨스마트가 되는 것이 아주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R에서도 잘 안 보이는 속이기 때문에 CES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CT와 MR 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Well Encapsulated Single Mass 있는데
솔리드 앤 시스틱 H가 동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CTS는 바깥쪽에 솔리드 포션은 솔리드 포션과 캡슐 쪽은 인핸스가 될 것이고 센터 쪽에 시스틱한 부분은 인핸스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시스틱 포션은 인핸스가 되지 않고 캡슐과 솔리드 포션은 알트리얼 포탈 페이스트 다 인핸스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디텍스해야 될 것이 판크레틱 아데노 칼시노마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스큘러 투머이기 때문에 피너스 페이스트에도 더티멘션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 차이하고 감별이 될 수 있고 뉴로엔더크라인 투머는 알트리얼 페이스트에 굉장히 아주 브라이트하게 인핸스가 됩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 CT에서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CT보다도 MR이 더 구분하는 데 도움된다고 그래요. CT보다 MR은 진단에 더 accuracy가 더 높고 특히 resectability라든가 주변에 캡슐이 있는데 슈도 캡슐 자체가 이 discontinuity나 disruption을 훨씬 더 CT보다 좀 더 잘 볼 수 있는 것으로 되고 특히 이제 blood hemorrhage라든가 cystic part component는 CT보다도 MR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T1 weighted image에서는 single intensity가 variable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hypo intense, 그러니까 low signal intensity가 나타나는 특징이고 T2에서는 high signal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T1으로 T2의 high signal이다. 그리고 페리페리 쪽 림이 있지 않습니까? 림 쪽에는 T1, T2에서 모두 다 low signal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fibrous capture이기 때문에 fibrous tissue는 T1, T2 다 low signal로 나타나거든요. 해머러지가 있는 부분은 T1에서는 high signal, T2에서 low signal 이렇게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인핸스를 하게 되면 가도림 인핸스를 하게 되면 주로 캡슐 있는 쪽으로 해서 브라이트한 인핸스가 돼요. 은이 알트럴 페이스트에 인핸스가 되고 주로 약간 헤테로지니어스에 인핸스가 되지만 주로 이제 캡슐 부위하고 솔리드 포션으로는 인핸스가 잘 된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의외 암지오를 하게 되면 이 투머는 하이퍼베스큘라 내지는 에이베스큘라 투머입니다. 베스큘라리티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이제 슈도 캡슐 쪽으로는 베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이 투머 자체는 하이퍼바스큘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ERC를 하게 되면 이것은 덕트 아데노 칼시노마하고 차이가 이 메인 덕트를 이렇게 인베이전 환경을 잘 없다고 합니다. 약간 이렇게 미는 정도. 주변 장기를 약간 좀 디스플레이스 시켜주는 것 밖에 없다고 하고요. 이제 USFNAB는 특히 헤드 있는 매스 같은 경우에는 어프로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US에서 FNAB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MR과 CT나 임상적인 양상이 애매할 때 이때는 이제 수술하기 조금 망설일 때는 이렇게 해서 USFNAB를 해서 histological confirmation, immunohistochemical chemical marker라든가 사이톨리스 소견을 가지고 진단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덱스 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제 SCN, serous cyst 하면은 나이가 일단 차이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아주 올드에이지에 여성한테 많고 이제 MR 소견을 위주로 이제 가별하게 되면 T1은 다 hypo, T2는 hypo MR 소견과는 판별이 잘 안 됩니다만, 단지 이제 SCN은 센트럴 스카가 있지 않습니까? 스카 쪽으로는 T2에서도 다른 부위는 다 하이퍼 인텐스 되는데 이것은 시그널이 떨어진다고 해서 특징이고, MCN은 중년 여성에서 주로 많지만, 역시 이 SPT보다는 에이지가 좀 더 올드 에이지고요. T1, T2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MCN에서는 SPT와 달리 캡슐 인핸스먼트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캡슐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다음 주에 하게 될 시스틱 아일러 투머는 아일러 투머 중에 시스틱 포션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감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가 이거보다는 SPT보다 좀 더 올드이고 베스클레티가 상당히 증가되는 소견이 있다. 그래서 인핸스를 하게 되면 그 SPT는 마진 쪽, 캡슐 쪽, 그 다음에 솔리드 포션 쪽으로 주로 인핸스가 되는 반면에 이 인슐리노마 같은 아일러 투머는 링 쪽이나 디퓨저하게 전체 인핸스가 훨씬 더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패턴이 특징이고 그 외에 페트럴 칼시피에이션이 동반된 슈도 시스템도 감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소아에서 가는 보통 한 4.5세가 기본 나이인 페페라트 블라스토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감별해야 된다. 나이가 이거보다 SPT보다 더 어리고 그래서 이걸 안쪽에 해머리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 비슷한 소견이 있고
보이실 수 있습니다. 셉타가 아니라 셉툼이죠. 그래서 이제 MCN에서는 셉트는 셉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SPT는 셉툼이 없는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이 세스틱 네프로즘과 SPT는 감별을 어떻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임상적인 양상과 CT, MR 소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감별할 수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실로는 이것이 이제 로그레이드 모델링이기 때문에 라디칼 리셉션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그 전에 나와 있는 케이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17세 여자 환자이고요. 물론 증상 없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적을 때는 well demarcated 돼 있고 하이포에코에 관계 솔리드 메스처럼 나타나죠. 그러면 바디 쪽에 이렇게 라운드한 메스가 있는데 비교적 디마케이션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덕트 딜라테이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CT를 보면 인헨스가 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적을 때는 베스크라이터가 많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가 적으면 캡슐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이제 커져서 슈도 캡슐이 생기면 그쪽으로 베스크라이터가 증가될 수 있지만 사이즈가 적으면 캡슐도 없기 때문에 하이포덴스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CUS를 하게 되면 페리페리 쪽으로 알트럴 페이스도 인헨스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이즈가 적을 때는 CUS가 도움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 34환자 바디 쪽에 생긴 스몰 사이즈의 메스가 보이는데 비교적 하이포 에코이가하고 라운드하면서 웰 디마케이티드 된 메스가 바디 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컨트롤 인헨스드 CT를 하게 되면 인헨스먼트가 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인헨스가 잘 되지 않은 것이고 역시 이때도 CUS를 하게 되면 알테럴 페이스드 림 쪽으로 인헨스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7세 여자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디 헤드 쪽에 아주 라운드한 웰 디마케이티드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덕트 딜라테이션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판크레아틸 덕털 아데노칼 신호라면 이 정도 같으면 업스트림 덕털 딜라테이션이 아주 심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는 것이 덕털 오리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비교적 사이즈가 크지만 웰 디마케이트 되어 있고 저에코로 보이고 있고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이것은 이제 프리컨트러스 하기 전에 프리컨트러스 CT인데 이 메스가 하이포덴스하고 바깥쪽에 캘시케이션이 동반되어 있고요. 이것은 MR 사진입니다. MR 사진을 보면 아까 T1에서는 하이포덴스, 하이포시그널, 하이시그널, 로시그널, T2에서는 하이시그널이라고 했죠. 그래서 T1에 로시그널, T2에 하이시그널 인텐시티 보이는 시스틱 메스가 보이고 있고 이제 인헨스를 하게 되면 마진 쪽으로 약간 인헨스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 헤드 쪽에 있는 아주 오바나 쉐입의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웰 인캡슐레이티드 메스이고 로뮬레이션 되어 있고 센트럴 쪽에는 약간 에코제닉한 것이 이것은 아마도 해모리지 내지는 디제너레이션이 동반되어 보이고 있다. 이것은 EUS에 있는 사진입니다. 헤테로지니어스는 웰 디마케이션 되어 있고 안쪽에 약간 헤테로지니어스나 메스 섀도우가 보이고 있는 그런 헤드에 생긴 SPT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TL 쪽에 생긴 SPT인데요. 비교적 아주 마진이 아주 웰 디마케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헨스 하기 전인데요. 센터 쪽에는 네크로시스가 동반되어 있고 일부분은 칼시페이션도 동반되어 있고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테일에 생긴 SPT입니다. 세 장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CT 사진입니다. CT에서 나노인헨스 CT인데 머리코로 하이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칼시페이션이겠죠. 마진 쪽으로 이렇게 칼시페이션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MR 사진입니다. MR은 안 아시겠지만 MR은 T2T1 흡분하는 것이 안쪽에 볼텐가 안에 CSF 사고 CSF가 플루이드인데 플루이드가 튀게 보이면 T2잖아요. 이건 T2고 이건 T1입니다. T2에는 보통 이제 약간 헤테로지니 자세하게 나타나게 되는 보통 바깥쪽에 하이 시그널 안쪽에는 로 시그널
페트로신이 의사에게 그걸 추가했고, T1에서는,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는, T1 웨이트 중에서 가돌린을 인해서 되는 거거든요. 인해서 하면, 페리페리적으로 약간 인해서가 되는 것이 이건 수술 도경이고, 비교적 엘리마케이티드 메스이고, 안쪽에는 솔리드 포션과, 일부는 시스틱 디제네레이션 헤모로지가 동반되어 있고, 이 환자는 스프링까지 매일 내부를 인해서 바깥쪽에 캡슐이 동반되어 그런 데서 이제 병리적으로 슈도 캐피럴 패턴을 보이고, 이것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네, CTS 이렇게 보이면 SPT 생각이 안 됩니다. K로 있고 비교 사이즈가 한 7cm 되면서 바깥쪽에 웨일드 마케이티드 메스이고 안쪽에 보면 솔리드 포션과 시스템 체인지가 동반된 이런 소견이 젊은 여성한테 있다면 SPT를 먼저 생각합니다. 42세 여자입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나이보다 좀 많지만 여성한테서 와 있고 T1 쪽에 라운드 메스가 있습니다. 보면 비교적 매일 인큐처레이션 메스이고 페리페리 쪽으로는 약간 칼시피에이션이 동반되어 있는 그리고 이거 보면 약간 엑스트라 캡슐과 유해전 약간 일레귤한 것이 아마 유해전되어 있는 소견이 진됩니다. 이쪽에 MR 사진입니다. MR은 T1이죠. T1 사진이고 T1에서 보면 솔리드 포지션은 하이 시그널, 센터의 시스틱한 네이처는 로우 시그널로 보이고 아까쪽에 페리페리 위인 쪽은 로우 시그널로 보입니다. 이것이 특징이거든요. 슈도 캡슐은 로우 시그널, 솔리드 포지션은 하이 시그널, 센터에는 시스틱 포지션은 로우 시그널 이렇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같은 환자인데 T2로 가게 되면 T2는 반대로 시스틱한 포지션은 하이 시그널로 보이게 되고 솔리드는 로우 시그널 바깥쪽에 림은 T1, T2 다 로우 시그널로 보는 것이 특징이고 가장 우측에 있는 것은 T1인데 T1 쪽에 여기 보면 미날 섀도우를 보면 인헨스 했다는 것이 보이는데 인헨스를 하게 되면 바깥쪽에 캡슐적으로 인헨스가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헨스 되는 것은 캡슐, 슈도 캡슐, 그 다음 솔리드 포션으로 인헨스가 잘 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 안에 트루한 메스는 인헨스가 잘 되지 않는다. 56세의 여자 환자이고 판타기 메스가 인센터라고 발견됐는데 보시면 헤드 쪽에 MR 사진입니다. T1 웨이티드 이미지이고 T1에 전체적으로 로우 시그널 보이는 메스가 보이고 또 T2에는 있습니다. 시그널이 약간 베터로디니즈하지만 전체적으로 인헨스가 시그널이 높아지는 점이 보이고 있고 T1에 인헨스를 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림 쪽으로 슈도 캡슐 쪽으로 인헨스가 좀 이제 보통 때는 인헨스를 안 했을 때는 로우 시그널이었다가 인헨스 하게 되면 캡슐 쪽으로 인헨스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제 커비리니아 칼시피케이션.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플 사진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가로가다 한 30% 정도에서는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4세 여자 환자에서 왔던 칼시피케이션인데요. 전체적으로 림 쪽으로 페퍼 림 칼시피케이션 동반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오프스틱 섀도우 때문에 전체적인 메스가 잘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했던 CT 사진인데 CT 보시면 림 쪽으로 전체적으로 칼시피케이션 섀도우 보이고 있고 안쪽에는 안쪽에 고액으로 보이는 것이 헤모리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칼시피케이션 헤모리지 시스틱션 이렇게 보이는데 테일에 생긴 SPT 자, 이 케이스는 41세 여자 환자이고 T1 쪽에 보시면 CT 소견인데요. 인헨스를 보면 CT에서는 페리페리 쪽으로 림 인헨스가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우측에 두 장 사진은 MR 사진입니다. T1이고 T2죠. T1에서는 로우 시그널 보이고 T2에서는 하이 시그널을 보는 특징이 되는 인헨스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케이스는 없었고 책에 있는 케이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지로는 소노보다는 CT나 MR이 더 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량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임상적인 양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이 이제 요약을 다시 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리마인드만 보겠습니다. 이 SPT는
로우 머닝 포텐셜 가진 아주 드문 뉴프레스이고 웰 인큐뮬레이티드 컴플렉스 메스입니다. 솔리드 시스틱, 솔리드가 시스틱 포션을 동반하고 있고 주로 여성한테도 10에서 20대 여성한테 잘생기고 남녀 비는 약 이때 그 정도 됩니다. 위치는 힐 내지는 헤드가 가장 많고요. 사이즈는 평균 6에서 8cm 정도 되는 메스가 리스틱입니다. 메스는 사이즈가 적을 때는 솔리드하고 사이즈가 커지면서 해머리지나 시스틱 체질을 동반하기 때문에 약간 믹스드 에코가 보입니다. 믹스드 샤워도 많고요. 증상은 대부분 3분의 1에서 없습니다. 페인이나 메스, 디스컴포트 주소에 나옵니다. 진단은 CT와 MR이 주관입니다. 이미지 진단은요. 의외 손으로 가다 진단을 예매할 때는 US 가이드 FNAC를 해서 이런 마커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RI 소견이 인캡슐레이티드 메스가 있고 솔리드한 시스틱 포션을 가진 인캡슐레이티드 메스가 있으면서 해머리지가 동반되어 있고 하지만 인터널 셉툼이 없다면 이것은 이제 MCN을 배제하는 거죠. 인터널 셉툼이 없는 이런 메스가 있다면 SBT를 강력하게 시사한다. 치료는 서지컬 리셉션이고 비교적 영어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가 약 15%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멘트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이제 SPP가 이 병명이 계속해서 바뀌었거든요. 아주 옛날 책에는 솔리드 앤드 시스틱 튜머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그 솔리드 시스틱에다 지금 SPN이라도 옛날에 또 했어요. 지난 터미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SPN이라고 상당히 많이 쓰다가 뭐 최종적으로 요즘은 이제 그 솔리드 슈도 파피러리 튜머 SPT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사실은 솔리드 행태학적인 이야기고 그로소 소견이고 이제 SPT는 병리학적인 소견이죠. 그래서 이 종양은 어디서 생기는지는 잘 몰라. 하여튼 판크레아스의 오리진은 잘 모르는데 이 종양이 작을 때는 아주 솔리드하다. 커지거나 또는 작더라도 시스틱 체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솔리드 시스틱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야말로 시스틱 완전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리 파솔로지 사진이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사진. 왜 이제 SPT라고 하는 말이 붙었냐면 계속 사진 좋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종양은요. 이 이제 세포들이 뒤에 있을 때 뒤에 한 장 아주 좋은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 요겁니다. 여기 디제네이션은 아니겠는데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 세포들이 있으십시오. 이런 세포들이 호소상으로 이렇게 셀레스트를 형성하거든요. 균질한 세포들이 이렇게 셀레스트를 지금 요거는 전부 다 혈관이거든요. 혈관이 이렇게 캐필러리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서 하이퍼바스큘러라는 종의 세포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쫙 깔리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솔리드하게 나오죠. 제 역할로 보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네크로시스를 이렇게 보면 네크로시스 이렇게 보면 마치 파피러리 스트럭처처럼 보이는데 진짜 파피러리 아니죠. 파피러리 스트럭처라 하면 하이퍼바스큘러 번들이 있어야죠. 혈관이 있고 바스큘러 번들이 있어야 되는데 혈관만 있고 바스큘러 번들이 없거든요. 이런 형태는 네크로시스를 일으켜 가지고 남아있는 조직들이거든요. 그렇게 월에서 이렇게 파피러리 그로잉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슈도라 하는 말이고 슈도라 하는 말은 우리가 시스터도 트루 시스터는 엡세리미로 라이닝 됐고 슈도 시스터는 파이브로티슈나 그라뉴레이션으로 둘러싸인 게 슈도 아닙니까? 이거는 슈도 파피러리 하면 파피러리처럼 보이는데 파이브로바스큘럴 번들은 없고 그냥 캐피러리만 있고 뚜렷한 파이브러스 번들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 여기 바로 슈도 파피러리 스트럭처거든요. 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병리학적으로 이제 붙였는
진단명이죠. 또 진단명이 또 바뀔지도 모르죠. 자기들이 병리학 의사들은 하는 일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 진단명 바꾼다 그런 거. 특히 림포마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그래야 책이 많이 풀리죠. 터미널리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은 굉장히 드문데 워낙 좀 젊은 여성한테 생기고 그 로우 포텐셜 말리건식으로 그렇게 아마도 그 태생학적으로 무슨 세포가 이제 어느 젊은 시기에 커졌는 거죠. 그게 뭐 모든 종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생학적으로 있는 거는 젊은 나이에 잘 생기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진 종양입니다. 그 정도 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궁금해요. 저는 궁금한 게 뇌에 좀 젊은 사람이 간호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물론 전파를 많이 하시니까 전파를 그런데 인시덴탈하게 간호 진짜 뭐 CT를 워낙 많이 찍고 응급실에서 많이 찍어서 간호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면 뭐 수건 뭐 그 시스틱 미오플라즘 진단 젊은 사람들 간호 그런 어떤 프랙티스를 하시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잘 생기지 않습니까? 이미증을 안 하면 알 수 없고 그래서 좀 어떤 경우에 이미증을 좀 하는지 하고 많이 아까 전에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말린 상태가 많이 있는데 더 맑은 시에 서제스션 하는 것도 사이즈라든가 무슨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의료실 시사하는 속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인베이전 그래서 인베이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그냥 표출이신 게 있으니까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그중에서 SPT 캔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주변에 스트럭처 인베이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슐이 이렇게 디스럽션이 되거나 캡슐이 약간 디스컨티뉴티가 있고 주변으로 맞은 주변을 인베이전 한다든가 그런 면은 훨씬 더 원인에서 포텐셜이 크다고 보는데 사이즈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이즈가 10cm 정도 되는 거라 예후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냥 수술하면 다 95% 이상 5-year survival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메타 주변에 로컬 인베이전 하더라도 림프노드 림파드 넥텀이 안 되고 상당히 예후가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수술 성적이 상당히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리퍼에도 다시 수술하면 또 성적이 괜찮아요. 사이즈가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 되면은 네크로시스 동반되는 걸로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거는 어때요? 책에 내 병리학책을 보니까 저기 물론 커지면 네크로시스 다 우리가 팽창성 종양은 커지면 하이퍼바스케라는 종양은 숙명적으로 그 네크로시스를 잘 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퍼바스케라는 종양들은 이 이제 베슬이 추모 베슬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게 부실한 혈관들이 추모 베슬은 특징이 부실한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슬들이 많이 발달되고 또 브라프로가 많이 들어가기 뿐만 럽처를 일으키고 이렇게 돼요. 그게 우리 저 판크레아스에도 인슐리노마라든지 엔도크라인 추모들도 그 네크로시를 잘 일으키거든요. 그게 바로 그 추모 베슬들이 치아감 베슬이죠. 그렇게 크면 필연적으로 네크로시스 잘 오르겠지만 작아도 네크로시스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CT 사진, 이제 초음파 사진하고 이렇게 보면 저 작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에코 그렇죠. 세포들 있는 경우가 이렇게 케이스에 몇 개 있었는데 그런 모양만 보면은 우리 그 뭐 작은 수도시스트라든지 또 엔도크라인 튜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렇게 보일 수가 많은데 그렇죠. 이제 일단 나이가 에이지가 좀 그렇죠. 차이 날 수 있겠고 히스토리 차이 날 수 있겠는데 그 작아서 이제 이발레이션 하면은 작은 경우에는 이발레이션 순서로 왜 될까요? 작아도 이발레이션 순서가 똑같은데 CT, MR 찍어보고 작을수록 CT, 소노 CT에서는 잘 판별이 안되고 MR 찍어야 돼요. MR 찍으면 주변 마진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스틱 컴포트냐 해머리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체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컨트러스트 비넨스 울트라사운드 하게 되면 사이즈 적더라도 마진에 리비넨스 같은 거 진단하고 도움되는 거니까 이제 왜냐면 김홍철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바스큘라리티가 훨씬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하이퍼바스큘라 튜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사이즈가 더 적으면 더 배스프라이트 적을 거야. 그러면 랜스 패턴이 정확하게 하이퍼. 그렇죠. 하이퍼 바스큘라 투모가 더 많습니다. 하이퍼보다는.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인연스 패턴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MR도 그때는 이제 CUS가 좀 도움 된다고 되어 있어서 최근 전화를 보니까 아까 그 두 케이스는 사이즈가 한 2, 3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컨트러스 인연스드 울트라사운드에서는 좀 더 저명하게 나타났고 그걸로서 많이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오히려 CT에서는 알트라페이스인데도 이미 아까 페리큐 인연스가 안 됐거든요. 두 케이스 다. 그래서 예, 컨트러스 인연스 울트라사운드도 그런 경우에 사이즈 찍을 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리미넨스 되는 게 작을 때는 캡슐이 수도 캡슐 잘 없으니까 리미넨스 되는 거는 뭐죠? 팽창성 발육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커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수도 캡슐이 생기려고 하면 우리 HCC 때도 사이즈가 커야 뭐 팔로 생기는 캡슐이 생기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MR이나 CT보다는 좀 더 그 센스티비티가 좀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주변에 사이즈가 슈도 캡슐이 생기 전이라도 일단 팽창성 과격을 하게 되면 조금 사이즈가 보드라인이 되더라도 바깥쪽에 캡슐 근처 쪽으로 마진 쪽으로는 그 트루 매스보다는 데스크레이트가 좀 더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증가될 거 많이 되거든요. 내부는 아무래도 내부보다는 사이즈 적어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랜스가 좀 더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 말고는 설명할 게 있잖아요. 그러실 때는 기준으로 바깥쪽에는 바스크라이트 좀 더 많을 거고 많을 그렇죠. 내부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이렇게 그걸 팽창성 하는 걸 주변에 컴프레션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 커지면은 이제 센트럴 쪽에는 네, 그렇지 안 되니까 그렇죠. 남아있는 솔리드하고 주도 캡슐 쪽으로 되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작을 때 그렇게 되는 건 그렇고 그 엔도크라인 튜머는 하이 바스큘라리티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인핸스가 잘 되겠죠. 인핸스가 있고 아주 네. 브라이트하게 네. T1 low, T2 high 이런 걸 패턴을 보이는데 이건 그런데 그런 게 좀 있네요. MR은 비슷하긴 한데 MR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마진, 림 쪽이 어떠냐 이런 그렇죠. 부분이 좀 중요하네요. 그렇죠. MCN이나 SCN이나 뭐 이런 엔드파이 투머 같은 경우보다는 이것이 이제 슈도 캡슐을 있다 보다 웨인 캡슐에 있는 투머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대로 병의학적으로 그 이미지에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일반적으로는 하이 바스큘라 해야지. 그죠? 하이 그렇죠, 바스큘라 그렇죠. 투머가 익스팬딩 하는 네이처로 자라고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럼 네크로시스 되면은 사이즈 줄었다가 또 자라면서 늘고 스탠레드 패턴으로 그로잉 한다고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노화가 좀 다르네. 여기는 하이퍼인데도 그런 해머리지 잘 생기는 친구가 있고 그렇죠. 해머리 잘 생기는 거는 안에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완전한 그 하이오베스큘라 코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파퓰러리 패턴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베스큘라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플라이업을 하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쉽게 디스럽션이 돼서 해머리지가 잘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꼭 그게 사이즈가 크면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많지만 사이즈가 적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해머리지가 될 수 있다. 크면 더 잘 되겠죠. 추모 베슬이 좀 특징적이 요거는 추모 베슬 아니라도 말하자면 추모 베슬 아니라도 베슬 자체가 세포가 줄 수 있고 세포 사이에 있는 세포 사이에 있는 좀 되겠습니다. 캐피럴 있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좀 묻던데 클래시피케이션이 아까 페리페랄 클래시피케이션 뭐라 특징인 거 있잖아요. 특징은 아니고 약 뭐 아까 30% 정도 할 수 있다고 페리페랄 클래시피케이션이 제가 알기로 MCN도 MCN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원래 SCN은 센트럴 클래시피케이션 그렇죠. SCN은 페리페랄 그렇죠. 에그쉴 클래시피케이션 합니다. 에그쉴 클래시피케이션 그런 말 그런 거 이것도 페리페랄 클래시피케이션 약간 있는 거 이것은 뭐 퍼센트가 그런 거지 뭐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기절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절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팽창성 아니겠습니까? 팽창성인데 사이즈가 클 때 MCN은 월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MCN은 월이 굉장히 두꺼운 특징이거든요. 이거는 뭐 월이 그렇게 두껍거든요. 베리페리 있다고 되어있진 않은데 주로 페리페리에 있는 게 안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해머리 자체도 발리페인으로 되어있고 되면은 디스트로피 클래시피케이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패널 디스커션 같은 거 하셔가지고
한칸 돌릴 수 있으면 소금, 소금 가지고 DDX 한칸 하나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펙트럼 거의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냥 비슷한 할 때는 거의 지난 가을에도 나왔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나왔지. 항상 보면 단서는 나이 이지가 거의 나이. 단서가 LG 마케팅 나왔어. 모양은 다양하. 새롭지 않은 건 아까 전에 주로 테일은 맞네. 헤드와 테일이 진도가 있었어. 근데 이제까지는 제규모 스타디가 몇 군데 있는데 테일 쪽에가 서구에서 있는 건 테일 쪽이 많고 중국이요. 네, 중국에서 있는 건 헤드 쪽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몇 가지 연구를 메타아날리시스 해보면 거의 비슷한 걸 수 있어요. 테일하고 헤드가 거의 비슷하다. 한 35% 정도? 40% 정도. 그렇죠. 요거는 아직 이유를 되고 날. 병리 사진을 보면 우리가 초음파 사진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 만날 슈도파 필요 슈도파가 이제 뭐가 슈도파요? 욕구 이식이 많은 슈도파. 저도 쓰나니 슈도파. 저기 보면 슈도 파피리 스트럭처 컴포스트 오브 튜머 셀 서라운딩 스몰 센츄럴 데스크 예 퀄리티. 이쪽에 왼쪽에는 델리키트 파이버 패스컬 스톡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트루 스톡은 아니 트루는 아니죠.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 트루한 우리 파피리 패턴에서 보면 그런 건 아니다. 파피리 캔슬 아니잖아요. 아니죠. 파피리 캔슬 본질적으로 월에서 생기가 안으로 그로잉 하는 거죠. 이거는 그로잉이 아니고 저 세포들이 디스트랙션 되었어. 발생 메커니즘. 그러면 다른 또 증예 예, 다른 증예. 다음에는 내가 전번에 혹시 그 보내준 그 백케이스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사람 우리 안 열리던데. 안 열리에 다시 보내줄게요. 이상하다. 아 다시 보냈어요 이재준 쌤한테. 언제요? 그때 봤더니 이재준 쌤이 리턴 데가 내가 다시 한번 더 보내줬는데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좀 한번 강의를 할 때 너무 수준이 여기 높아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 다음 정리할 때는 내가 아주 쉬운 기본 정리를 한 3개 정도. 그거 3개 하고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2개 내지 3개. 그럼 다음 주부터 내가 아주 기본이거든. 그야말로 기본인데 한 2, 3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 받으신 분 네, 보내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있어요. 이재준 선생님 다시. 그리고 안 받으신 포시를 좀 거기에다가 적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특별한 케이스는 아닌데 케이스 83년 여자 환자입니다. 주 증상은 로스팅 할피라에 왔습니다. 수주 전부터 아랫배도 좀 아프고 로스팅 할피라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약을 먹고 이제 복통은 어느 정도 해결됐고 해결됐는데 로스팅 할피라가 계속돼서 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있었고 어냉내가 좀 있고 그리고 그 RBC가 이제 많이 유해에서 많이 나왔고 사이톨로지인데요. 텐스 스탠입니다. 그래도 넥 쪽에 많이까 S가 바깥쪽에 복수 아사이트 풀워크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해표가 안 돼서 가지고 그냥 치료를 왔을 경우에는 기둥이하고 이제 브래더 쪽을 약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스가 있어서 전화를 시켰습니다. 기둥이가 이분은 라이트 사이즈가 6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날 이제 트레일러가 소변 보이고 있고 센스포스도 잘하고 시스트, 시플 시스트 쪽으로 있었습니다.
레프트는 사이즈가 11cm 괜찮았고 피스트도 있고 있습니다. 브레더에서는 이제 스포츠 속에 모이고 브레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레프트 쪽에 2cm 정도 되는 S2도 있고 롱스트리나 스캔에서도 그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복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그냥 치겠습니다. 그 같은 자리에요? 예, 이게 스캔은 라이트 쪽에 약간 있습니다. 라이트 중간처럼 보이지만 라이트 컬러 쪽에 컬러 고플라가 아니십니까? 컬러 고플라가 도움 되는데 컬러 고플라가 하는 도움 되는데 프로시그널 같은 예. 거 보면 그렇죠. 디덱스 포인트 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센서랑은 이제 폭수가 있기 때문에 워크업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전원에서 시트 찍었는데 이제 브레드 4개도 1.5cm S가 있고 헬비 캐비티에도 인어싱 S가 있고 아직 80만 원 나왔어요. 오늘 부산 CD 가이드 바이오시에도 그래서 이게 컴프레스가 주로 리버하고 센터리로 보통 메탈을 많이 하는데 브랜더 캔슬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브랜더에서 튜머가 발견된 경우에는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TCC가 90% 정도 차지하고 고령이 생기고 남자에서 좀 많이 생기고 테니스 로스트 헤마튜리아가 이제 워스트 커먼 심플입니다. 스파피럴이 이렇게 전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국소적 비운 형태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른 부위에도 같이 있는 경우가 발견 당시 30-40% 정도 되기 때문에 스토스코프와 CT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오프로에서 전반되는 경우는 이제 스톤과 관계를 위해서 포지션 체인지에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김대현 선생님이 하셨듯이 포화도 볼러 시행해서 스트레이트가 있는지 피딩 배스를 발견하는 것이 DBS의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쓰면 그게 더 통과하는 스톤에 가깝다 이 말입니까? 스톤, 뭐 인플라메이션 이런 다 비슷하게 배스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감별을 하려면 주로 이제 헤마토마 같은 거, 브레더 트라우마 같은 거, 헤마토마 같은 게 생기면 마치 메스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칼라를 떼어보면 이제 혈류신호가 있으면 헤마토마가 아니고 이제 메스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다. 판카라스 캔서가 메탈 캔서가 아니고 센터야. 이게 처음에 이니셜 스캔을 상복부는 스캔을 안 해서 네. 확인 안 됐다. 오후에 이제 헤마체어 하자 보면 다음에 내일 또 해야 되니까 브레더 좀 봐도 브레더 좀 위치도 메타세 위치도 좀 이상하다. 위쪽에 있나? 그래도 오는 길에 카톨릭의 헤마 토폴로지 교수님 계셔가지고 보니까 이런 경우 생길 수는 있는데 잘 뭐 별로 의견을 줄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브레더 도움에 생기고 메타가 그걸 파먹어 안으로 들어오는 데 네. 지금 위쪽이거든. 네. 그래도 브레드 월에서 자라나는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사이콜로지도 보면 네가티브니까 보통은 이제 여기가 위쪽이 걸리면 내려오는 거 있죠. 네, 쪽에 저기 막아가지고 네. 프로스테이트 나오고 거기 그거 여기 여자가 보이지. 아, 프로스테이트하고 그거 누구나 유테루스. 여기 유테루스.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브레드 4개라고 하는 거고. 저기 어쩌면은 저기 같으면 그쪽이네. 블레더하고 블레더 사이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메타세일 측으로 좀 이상하다. 보통은 그래서 시스토 스코프에서 사이톨로지를 하면 거의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블레더 센서는 여기 좀 거의 세 번 같은 게 바람이 좀 나왔어요. 그다음 이제 영상 말고 사진. 여기다 이쪽인데 그래 튜머에다 아데노 스노마 없어요. 보통은 좀 드물죠. 그 쿤도스의 그쪽에나
유라쿠스 추모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유라쿠스 저는 아데노코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가 틀려요. 지금 프라이머리나 메타냐 메타 가격이 좀 석권 아대로 8천원만 나가지고 근데 나대로 8천원 다 나갔는데 이게 메타냐 혹시 오리진이 근데 뭐 메젠트로 되어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네. 어디든지 신경 쓸 텐데 메타 어떤 월에도 신경 쓸 텐데 그죠? 인베전이 아닌데 브레드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파먹어도 안으로 들어오면 메타스의 생각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조금 이상하다. 메젠트리 어디 있는지 또 모르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메젠트리 어디 있는지. 이건 안 보였던데 뭐 월 어디 괜찮다는 보장으로. CT 사진에는 판크레스는 한테가 없습니까? CT가 이제 또 사진을 찍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영상은 좀 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나머지는 이제 인터넷상으로 다 결과를 받았는데 아니 그거 보냈잖아요 그게 그 배신서 해주는 걸로 의뢰할 때 체크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협력병원 들어가서 이제 내 확인할 수 있는데 영상은 안 되고 배신을 보는 사람 빠져. 근데 영상상은 일단은 판크레아스가 매스가 지금 5cm가 넘잖아요. 판크레아스 매스가 훨씬 더 크고 오히려 더 프라이머리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크레아스 매스의 성상이 어땠는지 알 수 있겠어요. 궁금하네. 그게 지금 영상상은 지금 프라이머리 레드 투머를 낳을 수 있고 많은 솔직히 그런 분류는 있을 거라도 아주 드문 거라. 혹시 듀얼 캔서일 가능성 너무 가프레스 같은 거 안 될까? 아, 듀얼 캔서. 예. 페라스 캔서 메타 따로 있고 블레드 캔서 따로 혹시 있을? 이 사진 보고 메타라고 이야기. 이야기 정말로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파크라스 테일에 있었어요. 테일. 예. 그러면은 그게 혹시 유레탄하고는 거리가 됐습니까? 그건 제가 영상을 확인해서 혹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혹시나 인베이드 내가 그게 셀드라인데 혹시 트랜지션을 시켜주면 멀티포커시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것도 타고내는 그 여러 군데서 챙길 수도 있잖아요. 트랜지션. 그게 판가리 캔사가 오리지널 캔사가 판가리 캔사가 아니고 아, 그게 뭐 제 생각에는 혹시 캔사가 유레타로 인베이전에서 유레타 드랍핑 브레드까지 그 정도 같으면 하이드로 정도 하이드로가 없겠죠. 오히려 키드니가 좀 줄어들 수 있게 다른 데 프로포션을 이렇게 있었으면서 조금 기발한 생각이 많이 나옵니다. 난 생각이 안 해서 그렇게 나와. 그렇네. 어쨌든 해맞추려 워크업은 참 잘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냥 뭐 그게 좀 이게 특징적인 걸 억지로 막 그렇게 맞춘 게 일반적인 그 블레드 캐서 TCC는 조금 들어도 오히려 사진은 더 페이고한 그런 소견은 분명히 맞죠. 일반 TCC는 이렇게 메스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아, 맞아.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냥 궁금한 거는 저 옆에 저거는 남자입니다. 여자겠어요? 여자? 여자. 쿨도색하는 그런 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 옆에 블레드 옆에 그 쿨도색하는 게 무슨? 남자는 쿨대색이 없었나요? 남자는 그런 말 안 쓰죠. 여자는 쿨대색이 맞습니까? 저 부위가? 그래, 그냥 쿨대색을 브랜드하고 유트러스 사이. 여긴 아니고. 아, 저기는. 네. 아, 사이는 있어. 렉터 유테라인.
렉토 유세 라인에 그때 그 렉투 바다이날 소너를 렉투가 밑에서 그 산이 밑에 두 커트에서 하이퍼 에코이하게 보이는 게 브레더고 뒤쪽에 왼쪽으로 있는 게 유테루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플루이드가 보이면 플루이드 세계에 플루이드 보이는 게 그렇죠. 거기 조금 반에 그렇게 쪼서 그것은 트랜스버스보다는 저 경단면에서 밑에 사진에서 그렇죠. 그거 저 하얀기 까만 유테루스하고 하얀 메탈 에어 여기 렉툼이거든요. 여기 렉툼이죠. 하얀 거 더글라스 불테스트 렉토르 별 더 이상 알아내는 방법이 너무 고령이라가지고 예고 별로 안 좋았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올때 여든 넘으셨는데 뭐 원래 이쪽이 품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아니, 수고하십니다. 다른 아 언제 뭐 인사 그러면 다른 뭐 혹시 뭐 소일 소일하세요 영상 얼마 안 되겠습니까? 아 제가 프레그 앞에 계속 몇 개 있었는데 나 다음에 다음에